자, 10월 달에 상한가가 몇 번이요? 16번. 11월 달에 19번이 나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엄마?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바로 나오네. 응?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바로 나오네. 그잖아요.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바로 나오네. 이 흐름을 이다운 연구원이 9시 9분에 올려줬고요. 올려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가 다 나온 거예요. 24일 날은요. 레몽레인 대보 마그네틱. 레몽레인은 뭐 11월 20일부터 여러분들 그 예쁜 공주님이 VVIP방에 올려주셨고. 보여드려요? VVIP방에 20일. 뭐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20일 날 케빈 선생님 여행 다니시고 부러워 죽겠습니다. 업무 차 가셨나? 여기 있잖아요. 위직 스튜디오 그나마 그 시가총액이 8천억 원대까지 올라온 종목. 그나마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위직 스튜디오도 하루에 18%씩 목요일 날. 레몽라인은 상한가. 아, 우리는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최근 들어서 이뭐 수익 범위들이 상상을 초월해. 매일매일 뭐 수익 올려주시고. 11일 날 같은 경우 뭐 이런 상한가 부분들 쭉 내려볼까요? 계좌 수익들 막 올려주시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아니야, 이날은 하루에. 이런 수익 어떻게 할 거야? LG화학 10.11.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날 상한가 간날 아니에요. 상한가 간 날. 어떤 게 카카오페이가,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28%. 그 수익 범위들 올려주신 거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아빵님. 그리고 카카오뱅크, 주린이 달리자님, 아빵님, 카카오뱅크입니다. 케빈님, 카카오뱅크 아프리카 TV 뭐 난리가 났어. 카카오페이 계속 올라와. 태민이님 12.36%, 카카오뱅크입니다. 태민이님, 아니 이것뿐이 안 사서요? 이렇게뿐이 수익 못 내시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아니에요, 더 있어요, 뭐 그러면서 또 올리셔. 태민님, 다른 분들도 난리가 아니고. 이게 하루 수익, 하루 수익.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해서 수익 내겠다 내시면 된다니까요. 다만 어디서 차익 실현할지 모르시죠? 우린 짤 없어. 레몽레인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급락? 그럼 또 보는 거지, 돌릴 수 있을지를. 또 대부 마그네틱 시가총액 6천원 넘겼죠? 64,700원? 아유, 9만원까지 올라서 29일날 9만원 수준까지 40%대 유가격에서만 찾아도. 요 저기 뭐야, 종목 검색기 이거 안 받으실 거예요? 무료입니다. 채팅방에 종목 검색기 주세요 하고 올리세요. 무료예요, 무료. 선착순으로 그냥 무료. 그러니까 그냥 막 주는 줄 알고 안 올리시나? 선착순이에요. 유료방 먼저 다 드릴 거고 무료방도 드릴 거예요. 25일날도 코오롱 글로벌 종목 검색기에서, 이런 종목 검색기에서 수익 좀 잡아주세요. 28일날은 상한가 한 종목뿐이 없었어요. 근데 포스코 엠텍이 상승률 3위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거래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는 1위인 거죠, 상승률 1위. 이 포스코 엠텍의 수익 8,300원이라, 우리는 8,260원부터 VA 들어갔을 때부터, 그리고 8,400원에 VVIP, 그리고 문자 발송하려다가 못하고 교육용으로만 설정해 드렸고, 29일에는 삼천당 제약과 아시아나 IDT가 그냥 상한가로 직행. 결론적으로 이런 상한가 종목은 매일매일 잡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10월에 16번의 상한가인데, 그중에 이제 값어치가 있는 거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있었죠. 금양 13일, 28일, 그리고 11월 달에 17차례 차익, 19차례 상한가, 한정기술 시가총액 2조가 넘는, 그리고
일동제약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 1조에 올라옴. 또 그렇죠. 카카오페이 시가총액 7조 9천억까지 찍으면서 그런 종목군들이 쭉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천당 제약도 상한가 감소 1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IDT는 사실상 포착을 해드리고 나서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그 사이에 벌써 이미 변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종목 검색기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죠. 합병에 대한 승인을 해준다더라라는 기대요. 결론적으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확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흐름 거래대금 한번 확인하면서 대처해야죠. 실질적인 범위에서 삼천당 제약이 매매가 됐었어요. 삼천당 제약이. 그래서 삼천당 제약의 이러한 흐름, 삼천당 제약의 어떤 흐름이요?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이러한 내용으로 이슈가 불거져서 움직임이 나왔다. 거래량 거래대금은 이렇게 본다. 삼천당 제약의 차트입니다. 삼천당 제약.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삼천당 제약을 들여다보시고 거래할 수 있었던 범위까지 저렇게 체크를 해드렸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삼천당 제약이 수익이 불거질 수 있었고 상한가까지 진입이 됐고 그러면 내일까지도 또 보실 수 있어요. 내일까지도. 기준 거래량 300만 주 그대로 터지면 돼요. 3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됩니다. 근데 그 이상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상한가 기준이니까 저 고점을 한번 치고 들어 올려주면. 3천당 제약. 캔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뭐 이렇게 나뉘어서 보고도 하고요. 변동성의 기준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300년 전 훈마 문해의사가 만들 때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변동성의 내용과 거래일수의 기준.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릴 때에도 이건 없어요. 그리고 편입 구간의 설정 범위도 없습니다. 윤종도가 다 정형화 해놓은 거예요. 아니, 상승 장악형이 여기를 넘겨야 상승 장악형인데, 그럼 넘겨서 상승 장악형이 되는 시점부터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혀야죠. 되돌릴 때 여기를 훼손하면, 그러면 손절 범위의 설정 범위도. 또, 이렇게 해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됐을 때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손절 범위, 뭐 차익 실현 범위. 여기서 쓰면 차익 실현이죠. 그런 기준점들을 설정을 정형화해서 해드렸다? 없어요, 그런 도서가. 응?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손글씨 써가면서 이런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이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능동적이지도 않고, 매매 사인 받는 것도 과금하기는 싫고, 그냥 대충 같이 이렇게 묻어가면 되는데, 고점에서 꺾이면, 저는요, 수익은 잘 내는데 수익 확정을 못 줘서 결국은 손해를 보고 손절해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결론적으로 삼천당 제약은 상승률 뭐 상한가니까 뭐 1이라고 설정하시면 돼요. 거래대금은 유일하게 1000억을 넘긴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승률 1위. 오늘 충분히 매매가 됐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10위에 놓여진 종목입니다. 300만 주 그대로 터져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3천당 제약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에서 윤정도 찾아오시면 홈페이지에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늦추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들어오십시오. 내일 분명히 말씀드려요. 삼천당 제약의
주식수 거래량 300만 주만 터져준다면 시초가 대비 변동성의 기준 또다시 10%까지 볼 수도 있다. 그 이상까지 거래대금 터진다면 그 이상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수익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시거나 놓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